입이 마르도록 핸드폰 배터리가 닳고 닳도록 인도 당국과 연락을 취하던 강기택 영사. 드디어 뜻밖의 낭보를 접하게 된다. 저 대범들이 로비를 떠났대요. 구간 상층부로 이동하고 있답니다. 그럼 이쪽으로 올 확률은 낮겠네요. 예, 나가려면 지금이 이동하기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. 근데 혹시라도 테러범하고 마주치면요? 아,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순 없잖아요.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해요. 저 니가 You ready? Absolutely. 알겠어요. 근데 어떻게 나가죠? 50명이 넘는데 나눠서 엘리베이터를... 안 됩니다. 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테러범이 세우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. 이 현재로서는 계단이 제일 안전해요. 근데 여기 비상구가 두 개예요. 왼쪽이랑 오른쪽. 어디로 가죠? 자, 여기 왼쪽으로 가시죠. 저기 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데. 그냥 제 감입니다. 인원도 좀 분산해야 되고. 헤이, 니겔, your choice. Left. 오케이, we left. Let's go. 자자자, 다들 저 핸드폰 전원 끄세요.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됩니다. Be quiet. Everybody, be quiet. Be quiet. Be quiet. 불도 끄겠습니다. 조심. 천천히. 난감해. 여. 한쪽 손은 제 어깨 잡으세요. 예. 자, 하나, 둘, 하나, 둘, 원, 하나, 둘, 원, 하나, 둘. 멈추면 안 돼요. 가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. 둘, 하나, 둘.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약한 사람을 먼저 앞에 내세워서 빨리 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앞에 가고 뒤에 이렇게 희생이 되더라도 뒤에 가는 사람 뒤에 가자. 전 제일 마지막에 내려왔죠. 내려가는 동안은 그냥 머리만 복잡했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어요. 저희가 19층이었잖아요. 네네. 그럼 저 상태로 계속 그 상태로 19층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1층까지. 몇 분이 막 엄청 길게 느껴져요. 그럴 것 같아요. 내려가면서 사람이 긴장하면 떨리면 소리를 내거든요. 몸이 잘 안 움직여져. 어둠 속이잖아요. 실내에 불이 꺼지면은 창 밖으로 그렇게 빛이 나오지 않잖아요.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냥 계속 밑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분명히 그 헛딛고 할 거거든요. 발에 힘이 빠져서 못 내려올 것 같아요. 그리고 전 대단했던 게 스위치 딱 끄셨을 때 와, 어떻게 저런 생각까지 맞아. 하시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안 보이게. 왜냐면 테러범들한테 노출이 되면 안 돼요.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뭐 지금 엉뚱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구간 3층으로 갔다는 정보를 지금 들었잖아요. 네.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. 아, 갔으니까? 네. 저 이럴 것 같아요. 엘리베이터 눌러서 뭐 2층 눌러버리고 저는 계단으로 가는 거죠. 혹시나 테러범 중에 남아있는 테러범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거기를 눌러놓고 걸어서 내려간다. 아, 속임수네요.